안녕하세요. 물가가 치솟고 이자 부담 때문에 주말에 대리운전을 뛴다는 뉴스가 나옵니다. 뭐 쉽지 않은 삶을 살고 있죠, 지금. 뭐몇달 전부터 대리운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는데 그의 본업은 뭐 대기업이랍니다. 재계 30위 안에 드는 대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인데 왜 대리운전을 하나? 이게 조금 궁금하죠. 뭐 실수령액이 400만 원이 넘고 1년 전만 해도 매달 50만 원 가량의 적금도 넣었답니다. 뭐 생활비로 식료품, 외식비 등을 총 200만 원 가량 썼다는데 알고 봤더니 3년 전에 샀던 아파트 담보대출 3억 원, 내 원리금을 120만 원씩 냈답니다. 원리금 40만 원 갚고 이자 80만 원 냈고 이러면 한 80만 원 정도가 남았답니다. 근데 이게 좀 달라졌나 봅니다. 뭐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소비자 물가가 지금 현재 5%대입니다. 뭐 10월 달에 정점이니 어쩌니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떠들어댔지만 아무도 안 믿습니다. 뭐 1년 만에 이자가 이제 두 배가 늘었답니다. 이자가 뭐 80만 원이던 게한 60만 원가량 늘었답니다. 그리고 식료품 지출이 한 20만 원 정도 늘었답니다. 외식하고 의복비를 확 줄였는데도 매달 50만 원이 부족한 상황이랍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주말에 대리운전을 뛰나 봅니다. 특별하게 뭐 삶에 뭐 사치나 허영이 들어간 게 아닌데 이 3억 원이라고 하는 아파트 담보대출 때문에 갑자기 생활이 흑자 가구에서 적자 가구로 바뀐 거죠. 근데 더 문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이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시간이 좀더 지나면 지날수록 저 이자 금액이 더 늘어난다라는 거죠. 지금은 주말 대리운전 하는 수준이지만 몇년 아니라 내년만 돼도 매일 평일 주말 할거 없이 저녁에 대리운전을 뛰어야 될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대리운전이라도 할수 있으면 다행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다. 뭐, 이런 말씀도 드립니다. 뭐, 끊길지 모르는 금리 상승 때문에 대출자들의 한숨이 커진답니다. 이미 11월 2일, 미 연준의 금리 인상 때문에 미국의 기준금리가 4%입니다. 한국은요, 한국도 11월 24일날 0.5% 인상해서 한미 기준금리 격차를 0.5로 줄이려고 하겠죠. 근데 미국은 12월달에 금리를 또 올립니다. 미국이 0.75% 다섯 번째 자이언트 스텝을 또 하면 어떻게 됩니까? 미국은 4.75, 한국은 3.5, 무려 1.25%의 금리 격차가 생기는 거죠. 뭐, 이렇게 미국의 금리가 높아져도 한국의 기준금리를 좀 낮추면은 이자 부담이 덜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러지 못하죠. 왜입니까? 우리는 많은 것들을 수입해 와서 삽니다. 뭐 식량의 80% 이상을 뭐 각종 뭐 원자재나 이런 것들은 95% 이상 수입해서 우리는 운영하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를 더 많이 필요로 하는데 달러의 이자가 올라가면 우리의 부담은 더 커진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미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었습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에 원화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금리는 올려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금리를 올리면 무리하게 빚을 낸 사람들의 이자 부담이 커져서 이래도 저래도 다 어려운 처지는 맹가지다라는 거죠. 근데 연결적들의 부담이 커진다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금리를 미국 수준만큼 혹은 미국보다 더 높게 해놔야지만이 한국의 경제 자체가 뒤흔들리는 건 최소화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이 기준금리가 4.0이면 한국은 어느 정도 돼야 됩니까? 실제로 한국은 뭐 3.0, 3.5가 아니라 5.0은 되어야 되는 거죠. 미국보다 한국의 기준금리가 한 1%가량은 높아야 한국의 경제가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언제까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올라갈지를 숨죽이고 지켜봐야 됩니다. 왜냐? 뭐
미국이 기준금리를 금세 낮출 리 없다라는 거죠. 올라가는 저 속도 자체를 좀 줄이거나 멈추는 거는 뭐 2023년쯤에 생길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것 또한 미국의 물가가 안정됐다라는 걸 전제하에 가능한 얘기죠. 지금은 그저 금리가 얼마나 더 올라갈지는 아무도 모른다 라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미국의 기준금리가 내년에도 계속 오를 거기 때문에 한국은 아마도 내년에 현재 11월 지금 현재 기준에 기준금리가 3.0인 게 내년이 되면 6.0까지 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현대경제원에 따르면 대출 이자를 갚아야 하는 국내 이자 부담 가구는 꾸준히 늘고 있답니다. 전체 가구의 한36% 정도 된답니다. 이자 부담 때문에 지갑도 얇아지고 가게는 어쩔 수 없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답니다. 뭐 이자 부담 가구의 소비 성향이 1년 전보다 한6% 정도 떨어졌답니다. 상대적으로 이자를 내야 되는 사람들이 소비를 더 못하는 거죠. 물가 상승률은요, 7월 달에 6.3% 찍었고, 뭐 10월, 뭐 9월 달에 5.7%죠. 뭐 결국에는 가계들의 가처분 소득 줄어들고 이자 부담이 더 늘어나니까 실질적인 구매 여력은 많이 줄어들었다고 봐야 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들이 점점 더 심해지고 일본처럼 코인 런치가 아마 인기를 끌겠죠. 코인 런치는 뭡니까? 500엔이라고 하는 동전 하나로 점심 식사를 푸짐하게 먹을 수 있는 걸뭐 코인 런치라고 얘기합니다. 코인 런치 식당요. 뭐 그처럼 가성비 좋은 뭐 덮밥 반찬 같은 거 하나도 없고 밥 위에다가 그냥 뭐 돼지고기든 아니면 뭐 계란말이든 뭐든 올려놓고 후루룩 이렇게 국수처럼 먹는 그런 간단한 음식들이 유행을 하겠죠. 왜? 그렇게 먹어야 시간도 아끼고 돈도 아끼고 뭐 밥은 또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아마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삶이 많이 어렵습니다. 많이 힘듭니다. 뭐 괜찮은 것처럼 뭐 이자 부담이 뭐 그럭저럭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두고 봐야 됩니다. 갚아야 될 이자가 두배 이상이 됩니다. 올해보다는 내년에, 내년보다는 내후년이 삶이 훨씬 더 험악해지고 어려워질 겁니다. 그걸 우리는 앞으로 당연하다. 그런 시간들이 더 빨라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움직여야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삶을 지키기 위한 그런 대비나 준비가 더욱더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상입니다.